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자, 이번 작업은 올류 카니발입니다. 2015년식이에요. 2015년식. 2015년식. 자, 저기 보시면 계기판에 보시면 연료 N급을 깜빡깜빡 노랗게 뜨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연료가 반 정도 있는 상태인데도 연료가 앵커됐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띄워주는 거거든요. 지금 요거는 연료통 위에 보면 연료 뜨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거 지금 교환하는 작업 올려드릴게요. 연료 뜨개를 가려면 카니발 중간에 있는 운전석 뒤에 이 시트 커버, 시트를 통째로 드러내야 됩니다. 요 시트 밑에 연료 뜨개를 뺄수 있는 창이 있어요. 그거 지금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운전석 중간 시트 밑에 13mm 볼트 두 개, 뒤쪽에 두 개에서 네 개, 13mm 볼트 풀면 중간 시트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볼트 네개 풀고 의자가 이렇게 탈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 밑에 의자 전동 시트하고 열선 잭 빼고 이렇게 한쪽으로 비켜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네, 의자 뜯고 4핀짜리 열선 들어가는 거 빼고 요거 요렇게 잭 끼면 이렇게 연료 모드하고 연료 뜨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아유, 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드네요. 자, 요거 피스 4개가 박혀 있죠? 피스 4개 요거. 제가 일단 풀어놨어요. 자, 이렇게 4개 풀고, 요거 뚜껑을 열면 이렇게. 요 속안에 연료 모드하고, 연료 뜨개가 들어가 있죠. 지금 요거는 연료 라인이에요. 연료 라인. 요거는 들어가고 요건 나오고 요거는 니턴. 자, 요게 연료 모드하고 연료 게이지 들어가는 배선 잭입니다. 이것도 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간단히 분리되는데 저 위에 요거 뚜껑 여는 게 되게 특수공구가 있어야 됩니다. 요게 되게 좀 힘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 킥프라이어로 눌러서 이렇게 다 뺐습니다. 자, 이렇게 잘 안 빠져요. 빼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세 개를 분리했어요. 그리고 특수공구, 자, 특수공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 여기서 껴가지고 그다음에 중간 연결대, 그다음에 복수대 긴 거, 엄청 길어요. 연결대 껴서 이렇게 해서 이걸 풀어야지 돌아갑니다. 자, 장갑도 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안 돌아가죠, 지금. 잘 안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연료 모터 캡을 뚜껑을 빼야 됩니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특수공구를 이용해서 복수대하고 연결대하고 연결해서 요거 뺐습니다. 이제 자,
자, 이렇게 빠집니다. 자, 요게 잡아주고 있어요, 요게. 이렇게. 자, 뭐 빼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공간이 좁아서 잘 안 빠져요, 지금 이게. 자. 수가 흘려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맨손으로 해야 되겠네요. 어우. 쉽게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자, 이제 밑에 연료 파이프 빼고 연료 모더하고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요게 연료 뜨개예요. 여기에서 전자식으로 해서 움직이면 연료가 올라가면 이렇게 채우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요거 교환하는 작업입니다. 보시면 요거 이제 연료 뜨개 잡아주는 거 빼면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자, 요거 배선도 이렇게 빼고요. 자, 요거 잡아주고 있는 거 케이블 타이 리퍼로 잘라주시면 되고, 자, 위에 째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요게 빠진 겁니다. 자, 신품 요거 고품 요거 교환하는 작업입니다. 자, 보세요. 자, 폼 따라서 들어가면서 키가 딱 들어가죠. 자, 요거는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다시 잭을 꼽아주시고 배선 처리를 아까 들어간 모양 그대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입으로 이렇게 원래대로 묶여져 있는 대로 딱 묶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작업이 연료 뜨개는 일단 이제 조립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료 뜨개 신품으로 해서 집어넣고 뚜껑 이제 닫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 연료 파이프 딱딱 소리나게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걸 또 돌려야 되겠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조이면 작업은 끝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연료 게이지 작업 이제 체결했어요. 위에 뚜껑, 고정 뚜껑, 이게 볼트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키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무지하게 받는데 또 낭창낭창한 요 롱복스 때 갖고는 안 됩니다. 중기복스 때 안 이어지는 걸로 지금 한 시간 넘게 작업해서 겨우 이제 꼽았네요. 자, 이렇게 체결 다 하고 뚜껑, 자, 뚜껑도 피스로 이렇게 조립하고 뚜껑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자 붙이고, 자, 시동 켜갖고 연료 게이지가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13mm볼트 4개 조이면 의자까지는 완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연료 게이지 일로 뜨게 교환하고 작업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계기판에 연료 앵커블 게이지가 안 뜨죠. 아, 이렇게 해서 연료 게이지 일로 뜨게 교환 작업은 완료했습니다. 이제 차주분한테 편안하게 인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